다가오는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 자유당에서는 제8차 중앙위원회를 서울시공관에서 열고 정부통령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자유당 총재이신 이 대통령 각하의 유시를 전승천 공보실장이 대독했는데 각하께서는 교환층의 단결과 분투를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 이기붕 씨도 한희석 씨가 낭독하는 인사의 말을 통해서 당의 모든 힘을 바쳐서 정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